오늘 2023년 1월 5일 목요일인데요. 이곳은 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묘역 앞입니다. 지금 이곳을 지킨 우리 갈매기 여사님이 예전에 이 현충원 직원들이 박정희 대통령 묘소 쪽에다가 그 기계를 가지고 왔던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, 그 좀 아까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좀 세부적으로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,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왔을 때 어떤 땅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고 하던데, 그게 좀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듣고 싶으네요. 박정희 대통령 묘지가 네모가 반듯하잖아요. 유경수 여사님도 네모가 반듯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현충원장이 온 것 같아요. 현충원장이 왔는데 자기 생각에 설마 박정희 대통령 묘지다 못된 짓을 했을까. 그래서 기계를 두 대다 한 대석 밀고 두 놈이 왔어요. 그것도 8시가 돼서 올라왔어요. 늦게 와요. 늦게 와가지고 제가 저 혼자 8시면 뭐 오전 8시 밤 8시 밤에 이제 어디 시민들 현충원 다다 걸고 오거든요. 거의 보면은 다다 걸고 올라와요. 네네. 와가지고 시민들이 하나도 없을 때 제가 저기 장벽묘지를 잘 올라가요. 그리고 아니면 우리 저 연구차 그쪽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하는데, 그 두 사람이 올라오길래 또 왜 올라오지?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 묘지로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살금살금 따라 올라갔어요. 제가 올라간 건 생각도 안 했겠지요. 살금살금 올라갔더니 박정희 대통령 묘지에다 한 대, 유경수 여사님 묘지에다 한 대 딱 대요. 됐는데 귀가 드득드득드득 난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가더니 뒤로, 그래도 제가 그 앞에 섰으니까 멈출 수는 없고 뒤로 가는 거예요. 뒤로 가더니 기계를 땅에다 내려놓더라고.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지 땅에 내려놓으니까 그 땅에서도 왔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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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어깨다 메웠어요. 이거 조금 섰더니 그 대통령 두 분에게 앞으로 오면서 또 이렇게 그 기계를 댔어요. 되니까 또 막 난리가 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오면서 상석 앞에다 내려놨어요. 근데 상석 앞에 거기 앞에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에라이씨, 이 판에 땅 담은 자기네가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한 것 같아요. 땅도 자기네들이 둘이 같이 움직였어요. 근데 어느 정도 멀리는 안 가는데 가까이까지 다 해보니까 진동 소리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. 그러더니까 저건 애들이 들고 내려왔었는데, 지금 우리 대통령 묘지 네모 그 안에가 조용한 데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국민들은 와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이카만요. 주먹으로 뒤통수를 한 대 대박을 뜨고 싶을 때가 많아요. 그 당시에 들었던 그 진동 소리가 어떤 두두두두두두 그랬어요. 이게 하면 귀가 드득드득드득드득 그러더라고요. 그 기계가 땅에 내려놓으니까. 예, 다 거기 대통령 묘지도 그랬고 땅에도 그랬고 다 막 드득드득드득드득 그리는 소리가 났거든요. 내려놓지 않았을 때 아무 소리가 안 났는데. 그렇죠. 그래서 들고 올라갈 때는 제가 있는지 모르고 올라갔지요. 올라갔는데 저기서 내가 쫓아와서 살금살금 따라 올라갔던 거죠. 갔는데 둘이 다 똑같이 됐거든요. 왜냐하면 대한민국 내에 예. 북한이 예. 남침을 위한 남침 땅굴을 굴착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예, 곳곳에 땅굴이 지금 굴착되어 있고 맞아요. 최근까지도 지금 일산 쪽에서 예. 예, 굴이 발견됐는데 예. 저희 민간탐사대가 거기를 주위를 탐사를 해보니까 예, 탐사를 해서 그 반응이 있어서 시추를 했거든요. 시추를 해서 녹음기를 넣었더니 두 군데를 뚫었더니 예, 거기서 예, 그 지하에서 땅굴 작업 소리가 포착이 됐거든요. 그렇듯이 네. 지금 대한민국 곳곳 전역에 그런 그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데, 지금 대한민국 국가와 또 국민들만 예, 무사안일주의에 지금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이곳 현충원도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땅굴이 들어왔다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. 예. 그러나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예. 들어오고도 남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거든요. 예. 네,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있었던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여사님한테 예, 다시 한번 좀 예, 이야기해 주십사 하고 예, 담는 겁니다.